아니야, 까치로 나 이거 내면서 이제 이렇게요. 나 포시해 놨어요.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만나 나만 왈가 기하 오장 시디야. 나는 나라의 장군, 마음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라만 장군의 나라에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든 응독병을 입고 말았어요. 나만 잡고 집에 준그 음악 예사의 여자아이가 왔어요. 예사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 보세요. 주인님 병을 고쳐 주실 거예요. 나만 잡고는 많은 선물을 왕이 준 편지를 이사에게도 전했어요. 말과 전차를 몰라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나만 장군에게 보내셨어요. 요나단 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시리아에서 7군의 장군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 엘리사에 대한 나만의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밖으로 오지도 않는 내 앞에 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지도 않는 병의 자리에 손을 대어 주지 않는 우리나라에도 강한 만나 마라. 나만은 크게 하느님을 발길을 둘렀어요.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이 종들이 가까이 왔어요. 와서 말했지요. 주인님, 만약 엘리사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해주라고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괴해야 먹을 수 있는 뿐이 아니라 그 정도는 못하시겠어요? 엘리사는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와 맞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나 강으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먹었어요. 그래서 나와 맞은 설마 마치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나와 맞은 병이 나왔어요. 어린이처럼 피부가 깨끗하지 나만 장군의 하늘이 날뜬 기뻐했어요. 나만은 의사가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들어가 줄게요. 쓰레기 버리러. 당기치는 하나님의 성전 야하 24장 요하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요하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자주 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성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하느님의 집을 수리해야겠다. 황금을 넣어 커다란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 성전을 밖에 두어라. 요하스 왕이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성전 을 고치는 제도를 있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평소에
아침은 막내 신하들에게 한 꿈을 꺼내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 왕은 황제를 수리할 수 많은 황금을 모았어요. 요아스는 황금을 성고 공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돌을 다듬은 사람, 나무를 깎는 사람, 쇠를 다듬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줬어요. 상전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어요. 상전을 고치고 나는 황금으로 성전에 쓰인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은 매일 예배드리는 곳이 됐어요. 성전은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스토리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이렇게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